네, 지금 다섯 가지 종목들 지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안내드릴 종목은 내의류 전문 업체인 BYC입니다. 아, 어제 상한가 쳤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상한가를 좀 들어왔고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의류 전문 업체인데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사업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 사업까지 하면서 건설업 관련 이러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BYC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전일 8.13%의 지분을 확보한 크로스톤 자산운용에서 네. 이제는 경영 참가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재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크로스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었었던 부분을 이제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공시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일단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BYC 같은 경우는 1983년부터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치만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크로스톤 자산운용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나 아니면 실적에 악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금 크로스톤 자산운용은 경영진에다가 주주서한을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서한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크로스톤 자산운용에서는 주주의 고유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앞으로 이제 크로스톤 자산 운용으로 인해서 BYC의 주가를 조금 다시금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어제 이러한 경영권 지분법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끌고 가줄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출현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BY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크로스톤 자산운용이 앞으로 어떻게 주주가치 재고를 해나아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경영진들과의 마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제외하고 본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게 된다면 네. 매출액이 2016년 기준으로 2,100억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는 1,600억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100억 정도가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역성장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로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는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손절가는 46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즐겨 입었던 메리아스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예. BYC. 네, 일단은 도망쳐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Y라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성에너지도 금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낙폭은 좀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대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시내버스용 천연가스 충전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버스용 이런 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대성에너지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분쟁 네, 대립을 맞아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역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깊지만 이 유럽과 러시아 간의 이런 분쟁 관계는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협정을 맺었었던 네. 이 지역을 침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지 쪽으로 군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협정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군사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라도 하겠다. 이러한 조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네, 네.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다가 이러한 러시아를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이 노드스트림관, 가스관 하나를 다시 중단을 해버리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대성에너지라든가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주가까지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속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는 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러시아가 한 마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국 쪽에다가 이러한 정치적인 이런 이슈 상황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회담을 한번 진행을 하자라고 요청을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화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천연가스 관련주들마저도 안정화를 조금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8%에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미국이랑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블라디미르 이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회담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노드스트림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면서 다시 공급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었는데 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다시금 사라지면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방금 순식간에 움직여준 모습이고 그러한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는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천연가스 종목들을 보유하셨다라면 아주 좋은 상황은 맞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7,500원에서 지금 거의 11,0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제 9,300원인데 네. 여기서 그만큼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략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회담 안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 바로 나와준다라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되면서 주가 조정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탄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도망쳐야 된다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는 8,6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원이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외교 또 무기가 되는 네. 그러다 보니 각국에 또 연관돼 있는 산업과 또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스를 포함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 주들이 겨울 시즌에 좀 양호하지 않습니까? 예, 맞죠. 겨울 쪽에 이제 수요가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늘어나기 네. 때문에 원래는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거나 혹은 뭐 그런 추세대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러시아와의 이런 분쟁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성에너지 또한 일단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맛 끝으로 세 번째 와인하는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7거래일째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좋다고는 볼 수 없었던 주가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진원생명과학 바이오의약품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테지만 명실상부한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작년에 뭐 강했었던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그 부분도 역시나 코로나 델타 변이 관련된 대2차 확산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이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진원생명과학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코로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테마 안에서도 mRNA 백신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mRNA 백신 관련주로서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강하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mRNA 백신 관련해가지고 한미약품이랑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라는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mRNA 백신 관련 국채 기관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한번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많은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경기 회복주들이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에서 가치주들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흐름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다시 코로나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관련된 이런 확산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왔었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중증도나 치명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오늘도 남아공이랑 영국 쪽에서 그렇죠? 자료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로서는 주가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쌍바닥이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코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 이슈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치명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진원생명과학과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전부터 안내를 받았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늘어나면서 이 전염력은 강해졌지만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향후 이러한 오미크론 이후의 변이도 더욱더 약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토착화되면서 감기의 수순 그 정도로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큰 코로나라는 테마를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릴 그래요.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여기 지금 쌍바닥 구간에 있지만 이탈을 했을 때 더욱더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은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16,1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조짐으로 지금 국면을 접어든다면 이런 진원생명과학 원래의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예. 조금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물 관련된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매년 그런 테마주들로서 움직여줬었었고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정말 강하게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금 테마로서 작용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재무 상황도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주 또한 지금 오늘 와이라는 종목에서 피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뭐 BYC 비롯 대성에너지, 진원생명과학 일단 다 피해야 될 종목으로 예. 네. 자,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네네. 성탄절도 다가왔고 해서 네. 좀 기왕이면 좀 더 좀 추천하고 좀 버틸 종목이 네.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네. 또 피할 땐 피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멘트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다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네. 최근 이제 종목들 흐름 자체가 IT 쪽이나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무래도 와이라노 도대체 이 종목들이 왜 이러는지를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네. 사실 종목 고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IT 관련주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코너가 이제 와이라노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흘러가는 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